안녕하세요. 이제 요번 컨텐츠라고 그러나? 아니면, 요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는, 처음에는 저희 공인인강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처음에도 제가 얘기는 해드렸을 거예요. 강의 계획을. 그죠? 그래서 저희 이제, 카테고리에 강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그 밑에, 지금 화면 밑에 이렇게 표가 있죠. 그 표를 보시고, 저랑 이제 다시 한번 강의 계획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 촬영을 하기 전에, 두 명의 학생이 이번 시험 보고 이제 저하고 상담을 좀 하고 갔어요. 근데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을 잘본 경우고, 근데 하나의 다른 학생은 이제 시험을 못 봐서 고민이 참 많은 학생이에요. 근데 두 학생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떤 큰 차이가 있었냐면은, 결국은 제가 그 저희 공인강 강좌 안내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임함에 있어서의 마음가짐,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조금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이 이제 그 부분에 되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또 고민이 될 거예요. 뭐냐면 다시 이제 도전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 점을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들렸었는데, 근데 그 학생한테 제가 해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일을 하면서 더잘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꼭 공무원이다라고 뭐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기준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 시험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지금은 당장 보지 말고 한 15년이나 20년 뒤에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15년, 20년 뒤에 그 모습과 좀 힘들지만 한번더 도전을 해서 공무원이 됐을 때 15년, 20년 뒤의 모습을, 어느 모습이 더 바람직하고 사는 데 있어서 좋겠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여기서 이제 도전을 멈춰야 될지 아니면 계속을 해야 될지 그 판단하는 데 좋은, 그지?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항상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할수 없는 거면은 포기를 하겠지만은 할수 있는 거라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성실하게 도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시 도전하는 분들도 그렇고, 꼭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실히 해서 합격할 때까지 한다. 응?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버리고요. 뭐냐면, 이번에 해서 안 되면 뭐 그만한다. 그런 거는 결국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서 도움이 될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응? 그래서, 여하튼, 좋다. 내가 합격할 때까지, 그러면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붙는 게나 스스로에게도 좋겠다. 그지?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임해주면,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해준 결과는 본인만 그런 식의 어떤 자세와 노력이 있는 학생들이 결코 안된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연간 2023년 시험 대비로 해서 연간 강의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금방 제가 상담을 하고 학생과 대화를 하고 이 지금 내용을 촬영하는 관계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갖고 학원을 운영을 해왔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이게 타이트한 그 단계 단계별의 어떤 일정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 아까 얘기한 대로 화면 밑에 있는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2022년 7월, 8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7, 8, 9, 3개월은 저희가 이제 3개월로 한 과정을 돌기 때문에 3개월은 이제 기본 이론반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과목은 거기에 보다시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근데 거기 이제 밑에 가로치고 이제 사회복지학은 10월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요 텀에는 들어가지 않고 10월부터 요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사회복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복지직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이제 조건이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이 한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이론 강의를 들으면 전체적으로 그 과목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7, 8, 9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회복지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여기 이제 주력해서 공부를 하시고 사회복지학 이론은 10월 10, 12 이렇게 이론을 한번 듣는다 이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반 행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 행정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교육학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한 3, 40%의 이해, 공부 방법은 다독, 자꾸만 반복해서 읽는 걸로요. 그래서 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세요. 그러면 10월 10일, 12월 달에는 기본 이론반은 학원에서는 계속 진행을 해요. 또 여러분들은 이걸 뭐 다시 찍어서 들을 필요는 없지. 이 강의를 들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학원의 강의 중에서 심화 강의가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심화 강의는 거기 이제 밑에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국어는 문학, 비문학적으로 더 보충을 할 거고, 아무래도 많이 시험이 나오는 파트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영어는 영작하고 독해, 테마 독해. 그러니까 영작은 문법적인 정리를 다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영작을 하면서 문법적인 반영이 된 것들이니까. 그리고 독해는 테마 독해라 해서 제가 16개의 테마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또는 문화 뭐 환경 또는 뭐 정치 경제 이래 가면서 쭉 그쪽을 이제 잡아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한국사는 사료 특강을 할 거고요. 근데 한국사는 아무래도 사료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받쳐줘야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점수가 더잘 나오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 최신 판례, 행정학은 최신 이론, 교육학은 아무래도 교육학 같은 경우는 교육 행정하고 교육 심리, 교육 사회학 이쪽에서 문제 비중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그세개 파트를 좀더 심화하는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월 10일, 12일은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 사회복지학은 심화할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뭐 우리 사회복지사 시험 볼 때 그 정도의 자격시험에 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론 강의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기존에 이제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 학생들은 기본 이론 이렇게 듣고 나면 한 번 들었잖아요. 30, 40%의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 11, 12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한테 뭘 권해드리냐면, 처음 듣는 학생들은 기본 이론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예요. 그 대신 이제 공부가 한 번 이제 들었고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이면 심화 쪽으로 와서 들어주시고. 근데 처음 듣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사 한 번 들었는데 어느 정도 다 정리가 30, 40%가 아니라 70, 80% 정도의 이해와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한국사 사료 특강을 듣고, 그러니까 선택해서 듣는 거죠. 근데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이걸 다 들어야 되겠지만은, 처음 듣는 학생들은 심화하고 기본 이론을 섞어버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때는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로 하고, 그 중에 심화 강의 중에서 필요한 거는 내가 선택해서 몇 개 더 듣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교재는 기본 이론과는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는 그 파트별로의 심화 교재가 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구입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 기본 이론반 교재는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강의 7월 4일날 저희가 강의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교재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한테 공지사항이나 교재 구입 방법 거기다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교재는 이제 구입해서 그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는 한 6, 70% 정도로까지 이제 올리세요. 과목별로 쫙 실력을 6, 70%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2023년 1월이 되면 이때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정리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과목별로 기출문제가 쫙 또 정리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원별 예상문제. 단원별 핵심 예상문제. 파트별로 쭉. 그 다음에 종합 모의고사식 문제. 그러니까 20문제씩 묶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4월달하고 5월달에 이제 4월달에 이제 국가직 시험이 있고, 이제 6월달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저희가 이제 찍기 특강을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풀이 들어오면은 이 문제풀이는 그대로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정리, 단원별 예상문제, 종합모의고사 문제, 특히 특강 실전 동영모의고사. 그래서 역시 요거는 그때그때 이제 문제를 따라오시면 되고, 그때 이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론 강의를 또 필요한 건 계속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 이론을 두 번 들었는데, 여기 문제에 왔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나는 문법을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문법을 같이 들으면서 병행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 중에서 독해는 한번 들었으니까 찍기 특강 듣고 그랬으면 됐다. 그러면 문제풀이에서 풀어주는 독해만 하고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독해는 빼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따라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부터 뭐 2% 3%씩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국가직 가고 지방직 시험을 이렇게 임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일정에 맞춰서 이제 내년 2023년까지 같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어떤 동영상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더 알차고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강좌 안내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질문하는 데서가 더 공부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선들의 일방적인 전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단계 단계별로 쫙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간단한 거는 뭐 답할 수 있는 건 답해드리겠지만 그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촬영해서 선생님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걸 올려드릴게요. 정말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그 모의고사 그쪽에다가 문제를 쭉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보시고. 근데 될 수 있으면 이 단계까지는 문제를 사실 안 푸는 게 좋긴 해요.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문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요 단계까지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그 대신에 여기 들어왔을 때 문제 진짜 많이 풀거든요.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통 여기서 천 문제 이상 풀어요, 과목별로. 그러면 문제는 뭐 이게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막 문제 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오히려 이론을 탄탄히, 이론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쪽에 와서 그저 공부를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 이론을 먼저 잡아주고. 근데 이 강의가 7월부터 시작된 학생이 있지만 또 이제 8월에 들어오고 9월에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달에 상관없이 요 패턴은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월부터 공부 시작한다, 기본 이론 듣고 심화 중에서 내가 시간을 좀 늦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공부량을 좀 늘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 대신 이렇게 순서는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저희 강좌를 이용해 줄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치? 기본 이론, 심화 강의, 기출, 단원, 종합, 찍기, 특강,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시작했던 거네? 그 달부터. 근데 늦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공부량을 더 늘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막말로 7월 달에 시작한 학생하고 10월 달에 시작한 학생이 공부 시간이 똑같은 건 그건 경우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7월 달에 시작한 학생보다 좋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자, 내가 공부량을 좀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줘야죠. 그래야 10월 달에 한 학생이 7월 달 학생을 쫓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근데 역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 과목별 공부 방법은 선생님들이 찍어서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자, 요거를 제가 촬영을 해서 다시 한번 쭉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 계획은 이렇게 안내 영상은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 교재 구입 방법이나 이런 거는 또 필요하면 또 찍어서 제가 계속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할 테니까는 꼭 된다, 나는 공무원이 된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